그룹 BTS의 마태형 진이 오늘 오후 육군 전방사단 신병교육대로 현역 입대합니다.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오늘 별도의 공식 행사는 없다면서 현장 혼잡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팬들은 현장 방문을 삼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군은 현장에 팬과 취재진 등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자치단체 등과 함께 현장 종합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992년생으로 BTS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진은 올해 말까지 입영 연기가 가능했지만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지에 따라서 지난달 입영 연기 취소를 내서 오늘 입대가 확정됐습니다.